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청와대에서 사진 올라온 거 일단은 그 사진만 한번 좀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죠.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그 보여준 사진이었고, 자, 공식 슬로건이에요. 평화, 새로운 시작. 그래서 김정은은 그 판문점 방명록에서 평화의 이제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라고 썼어요. 무려 10년 6개월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잃어버린 11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올해 이렇게 회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를린 선언 해가지고 그어 우리 대화합시다 어 했는데 계속 막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작년 가을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올해 신년사에서 갑자기 돌연 바뀌었어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날 뜻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영남 씨하고 그 김여정 씨가 남한에 왔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어. 김여정 씨가 뭐냐, 나이를 한번 좀 찾아봐야지. 자, 김여정 씨 나이. 갑자기 여기서 찾고 있어. 오, 나랑 동갑이야? 87년생인데? 김여정 씨? 와, 87년생인데 얼굴이 왜 이리 주름살이 많이 꼈대요? 응? 왜 나보다 늙어 보여 얼굴이. 하여간 그래서 남한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인시일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에 오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북한이 먼저 하자고 했어. 처음으로. 그래서 대북 특사단이 3월에 바로 날라갔죠. 올림픽 끝나자마자 날아갔어요. 그리고 회담 소식을 그 이춘희 씨가 그 뭐냐, 북한에서 그 선전보도 뭐 이런 거에 그 출연을 하는 그 이춘희 씨가 그 회담 소식을 보도를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자. 그래서 남쪽이 그 남한 쪽에서 그 북한에 가가지고 회담 장소를 선택하는 지시를 했대요. 지난번처럼 평양에서 할까요? 중간 지점인 판문점에서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서울 한번 오시죠? 했는데 판문점에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남한 땅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가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도 있었고, 국가안보실장도 있었고, 외교부 장관 당연히 있었고, 국방부 장관 당연히 있었죠. 국가정보원장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뭐 명단 그 원로 자문단하고 전문가 자문단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개최 일시가 4월 27일로 정해졌어요. 아, 판문점이 더 드라마틱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하는 거니까 거의 완전히 실시간으로 막그 상황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의 규모도 2배 이상이 컸고, 그래서 외신에는 무려 9개 언어로 제공이 됐고, 이제 아무래도 그 판문점이니까,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그 이제 프레스 센터를 하려면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프레스 센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킨텍스였던 거야. 왜냐면 파주에는 그렇게 프레스 센터를 크게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킨텍스가 코엑스보다 크니까. 그래서 한 수백 명 왔고, 그래서 이제 막그 프레스 센터 가면요, 막 자리마다 막 콘센트 있고 막 인터넷 회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킨텍스가 딱그 축구장 한개 크기 정도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브리핑룸 생겼고, 그 이번에 이제 이슬람권에서 오는 그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하루에 5번 그 메카를 향해서 그 기도하고 절하는 그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그 아예 그 무슬림 기도실까지 마련을 했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했고, 이제 남북 대표단 구성하고, 그래서 아침 8시 6분에 청와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출발하고 9시 1분에 평화의 집 도착했고, 그래서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9시 29분에 그 만나서 그 중간에 얘기하다가 한번 넘어오시죠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그 군사 분계선 살짝 넘어서 그 북한 땅 밟아보고 왔죠. 북한 땅 밟아보고 왔었죠. 하여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이제 환영식 하고, 근데 이제 그 원래 국빈 방문급 행사 이런 거할때 의장대가 원래는 그 예포 발사하고 국가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서로 약간 민감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뺐다 그래요. 그래서 9시 44분에 이제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이 그 방명록 썼고, 그리고 이제 사전 환담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모두 발언, 그 모두 발언은 그 생중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단독 회담을 들어갔어요. 비공개 단독 회담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에서 이제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집에서,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잠깐 그 판문각으로 가가지고 이제 점심 겸 작전 타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프 타임,
하프타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좀꽤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기념식수 심고, 근데 이 기념식수 심을 때요, 되게 그런 게, 그 1953년에 심어진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백두산의 흙과 한라산의 흙을 섞고, 그리고 그 대동강물이었나요? 그 대동강물하고 한강 아리수를 섞었어요. 그 서울 그물 브랜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 그래서 서울 아리수를 섞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이제 산책을 했죠. 둘이 걸으면서 그냥 좀 따로 얘기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저녁에 평화의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비공개 확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 앞으로 나와서 그 이제 선언 서명식, 이게 선언에 둘다 사인하고 문재인 김정은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선언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이라고 할수 있는 공동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영 만찬은 그 이제 녹화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시 반부터 환영 만찬을 했고, 이제 9시 29분에 평화의 집 마당에서 환송식을 해가지고 이제 몇분뒤그 이제 김정은은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평양에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쯤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자겠죠. 그래서 뭐 여러 그당 여당 대표하고 여당 원내대표하고 야당 의원 중에는 박지원 씨가 이제 왔어요. 박지원 씨는 왜냐면 지난번 때 갔던 적이 있으니까. 원로 자문단 일원이었고. 그렇고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거는 나름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또 이제 단일팀 짜자고 했잖아요. 몰라. 종목에 따라서 짤 수도 있고 안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아마 안짤것 같아. 그러니까 짤수 있는 종목은 짜고 아닌 종목은 따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의미 크죠? 당장 경의선 연결 그 경의선은요 연결은 돼 있어요. 통행만 하면 돼. 경의선은 이제 다니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는 놨어. 그러니까 개성까지는 만들어는 놨어요. 개성부터는 이제 좀그 개량을 좀 해야 돼요. 그 일단은 전철이 놔져 있는 구간은 그 현재로서는 문산역까지만 전철이에요. 문산역부터는요 비전철이에요 현재. 그래서 문산역부터는 현재 무궁화호만 갈수 있어요. 나머지 열차들이 다못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레일이 이제 그 기존의 새마을 열차들을 퇴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 장항선하고 지금 장항선 구간 빼면 그구 새마을로 다니는 구간 없잖아요. 다 퇴역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장항선은 퇴역했고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KTX가 다닐라면 아마 좀몇년더 걸릴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거야 KTX 다닐라면.
일단 전철을 깔아야 되니까.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의중앙선 구간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경의중앙선 구간은요, 현재 문산역까지는요, 그 통일정책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 복선으로만 다니고 있는데, 그 바로 이 복선을 깔수 있게 공간은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공사 착수하면요, 바로 이 복선 깔수 있어요. 그 경의중앙선 구간은. 네, 그 경부선처럼 4개 깔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 일산 구간은요, 네, 그 같이 다니는 거 거잖아요. 경부선처럼. 경부선처럼 그 ITX 청춘하고 그 뭐냐 광역전철은 밖으로 다니고, 이제 안쪽은 뭐 ITX 새마을 뭐 이런 거 다닐 수 있게. 그 시스템이, 그 특히 그 뭐냐 대공역까지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아마 능공역까지는요, 그 능공역까지는 그 서울역 방향하고 그 용산역 방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의중앙선 시스템이 그 타는 승강장이 달라요. 그 처음엔 그 고양시 덕양구 구간까지는 그 타는 승강장이 달라요. 타는 그 플랫폼 번호가 다르고, 이제 대공역에서 합쳐지는 케이스예요. 대공역에서 합해지는데, 아마 이제 그 경의중앙선 그 광역전철 그 승차하는 승강장은 이제 사이드로 바뀌겠죠. 그 사이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공역에서 문산역까지의 공간은요, 일단은 지금 선은 두 개만 깔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깥으로 선두 개를 더깔 공간은 이미 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깔면 돼. 이제 바로 깔기 시작하면 돼요, 그 구간은. 아마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서 바로 코레일이 시작만 하면 돼. 그 구간은. 문산역까지는 그러면 돼요. 그냥 바로 깔면 돼. 문제는 문산역부터죠. 문산역부터는 비전철이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평양 신의주까지 KTX가 다닐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이제 평양 무대에 섰던 가수들도 만찬에 참석을 했고요. 네, 채팅방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많이 참가를 했고요. 오. 만찬은 이제 인물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찬의 그 메뉴들이요, 그 메뉴들은 다 남한에서 골랐어요. 북한이 갖고 온 메뉴는 딱 하나 있어요. 평양 옥류관 요리사가 왔어요. 평양 옥류관 요리사가 와가지고 냉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어 해삼 편수가 준비가 됐어요. 민어하고 해삼을요, 포를 떠요. 민어랑 해삼은 포를 떠서 소고기, 숙주, 애호박, 표고버섯을 볶아서 그다음 만두소에 넣고 그걸 쪄요. 편수를 먹어요. 근데 이 민어하고 해삼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에서 가지고 온 특산물이에요. 그리고
산나물 비빔밥과 쑥 된장국, 가자미 식혜가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 산나물 비빔밥에 썼던 쌀은 오리농법 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논에다가 오리를 풀어놓는 무농약 재배법이에요. 참고로 이 오리농법 이 쌀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만들어진 쌀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오리농법 창시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 직접 전수를 받은 그 기법으로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산나물하고 쑥은요, 비무장지대에서 캤고요. 가자미 식혜는 함경도. 가자미 식혜는 함경도에서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한우. 당연히 소고기가 나왔어요. 갈비, 꽃등심, 토시살 등 구이별 구이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그 이제 용현 목장이 서산에 있잖아요. 거기서 잡은 한우로 만들었어요. 1998년 소떼가 그 갔을 때그 소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어로 냉채를 만들었어요. 그 저온의 문어에 배추 속대로 채 썰고 고흥에서 만든 유자 간장으로 버무려요. 버무려서 유자 간장 젤리, 항암초, 향나물, 금강초, 보리지꽃 등을 섞었어요. 참고로 이 문어는 통영 앞바다에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달고기 구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유럽에선 이게 나름 고급 음식이에요. 그 김정은이 이제 아무래도 유럽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달고기를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역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감자전은 스위스식으로 만들었어요. 스위스 베른 지방의 그 레시피를 약간 이제 한식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한식 버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찜하고 매기찜이 나왔어요. 이제 도미찜은 나름의 잔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을 담았고요. 그 한반도 어디서나 이제 매기를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식사. 요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비빔밥이요. 비빔밥이 거의 전체 요리죠. 그래서 이제 식사는 옥류관의 냉면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제안한 거래요. 그래서 옥류관의 수석요리사가 직접 판문점 통일각까지 와가지고 제면기를 설치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날 만들어가지고 그 평화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전 회담 때 김정은이 맛있게 드시라우. 그래서 이게 모든 메뉴들은 나만의 요리사들을 만들었지만 옥류관 냉면 그 평양냉면만 옥류관 수석요리사가 판문점까지 와서 제면기 넣고 뽑아가지고 그 평화의 집으로 보낸 그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만 북한산이에요.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요리사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네, 리아리님 어서 와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만찬이니까 술이 있겠죠. 당진에서 나온 면천 두견주가 나왔어요. 진달래 꽃잎하고 찹쌀로 담그는 그 술이 있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배술, 이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 무형 문화재 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있어요. 망고 무스. 민족의 봄이 왔다. 그래서 컨셉을
껍질을 망치로 깨는 그 퍼포먼스로 먹었대요.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나온 백두대간은 송이구이차가 있어요. 지리산 국화꽃을 띄운 거예요. 백두대간이니까. 그리고 제주 한라봉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자로는 노티떡, 두텁떡, 그리고 유채꽃으로 만든 화전. 그 평안도 지방의 음식하고 서울 궁중 요리예요. 그리고 스위스산 초콜릿, 초코 마카롱, 그리에르 치즈케이크, 몽블랑, 엥가디너 등의 유럽 디저트. 역시 이거는 김정은의 입맛을 좀 노린 거야. 그리고 문 블렌딩 커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는 커피래요. 블렌딩 커피. 그 콜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커피의 비율이 4대 3대 2대 1이래요. 이게 문 블렌딩이래요. 그리고 유자차 있었고, 우엉차 있었고, 솔잎차, 우전차, 진달래, 꽃차, 그리고 뭐 베르가모 통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 뭐 가끔 막 그러잖아요. 커피도 막 뽑고, 문블렌딩 엔딩 커피 뽑고, 막 맥주도 주잖아요. 뭐 재계 인사들 모일 때막 맥주도 줬잖아. 하여간 그렇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JT 그 지상파 3사하고 JTBC가 하루 종일 중계를 했어요. 주간 방송사는 KBS. 자, 그래가지고 직접 걸어서 그 군사 분계선을 건넜고요. 걸어서 넘었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시간. 아, 이거 JTBC 동영상은 틀 수가 없겠고. 판문점 악수했고요. 이거 평양에서 냉면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이거 들어볼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 인사 말씀 먼저 하시죠. 아까 뭐,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사 분리선을 넘어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더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잃어버린 만나서 시그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다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북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예.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리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기대에도 부응하고, 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리옵살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자 되는데 기자분들이 됐죠? 아직 좀 편하게 좀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실랍니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랍니까? 해서 기자들은 쳤소. 자, 그렇고요. 이제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어요. 판문점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의장 대 시연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사실 청와대가 넓다. 서울에 한번 오시죠. 그래서 뭐 초대만 해주신다면 뭐 기꺼이 뭐 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백두산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은정은이 하도 교통이 그 열악 그 불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하니까, 아니 평창 갔다 온 사람들이 KTX 참 좋더라. 그런 환경에서 계시니 오면 되게 민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 김정은이 스스로 내부 교통사정이 열악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지금 전철도 제대로 안 다녀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전철도 제대로 안 다니고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북한은 고속도로가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말이 고속도로지. 그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그 약간 예전에 그길 있죠. 그 옛날에 그88 올림픽 고속도로. 옛날 그88 올림픽 고속도로 그 수준이에요. 아, 그 수준도 안 되겠구나. 어쨌든 88 올림픽 고속도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하여 뭐 그런 수준 생각하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 북한의 그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뭐 만남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원래 자국을 인민군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거는 이제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씨의 그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좀 수정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됐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죠. 근데요, 굉장히 속성이 달라요. 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한번 쫙그 들어볼게요. 그 한국 전쟁을 올해 안에 종전시키고 올해 안에 비핵화하겠다. 그게 핵심 골자예요. 중국어선이 와서 꽃게 싹쓸이해 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자는 거죠, 합동으로. 그래서 어우, 일단은 회견 전문이 있어요. 그 잠깐만요. 이거를 좀 어디서 찾아서 들을 수 있나? 한번 제가 지금 판문점 선언 한번 좀 찾아볼게요. 판문점 선언. 자, 선언문 발표가 있죠. 그 한번 퇴거 명령 안 들으면 실탄 발사 해야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식사 자리에 아, 지금 동석을 이제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판문점 선언에 그 공동 서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거 전문 읽어주나? 네, 양 정상이 이제 서명을 그게 하기 중요한데? 인데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이제 전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하여간 선언을 했고요. 실현한다는 밝은 박수를 했고요. 서로 안아줬고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죠? 분명한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뭐 짚어보는 이제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네요. 연설.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아 이거 광고 A 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 바로 지키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선에서 이제 서로 촛불을 내리는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반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차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백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순회 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아, 또 간 거야. 드디어 오늘이 왔다. HY 419 반도체.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 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 준 북과남 온 겨레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 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혀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리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 인간들이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화가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의 회담 결과를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진 찍어.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이 함께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다시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밥 먹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좀 닫고.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밥 잘 주고 말 잘 통하고 돈 안 떼먹고 주고. 결론 그거예요. 일단은 그 더 이상은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전문 제가 읽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캡처하기가 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뭐 중간지역이니까 뭐 거기서 깔아도 되겠지. 넷, 네, 4.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이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 과시하기로 했다. 또 단일팀 또 급하게 만든다고 또 난리 나겠네. 5.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기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산가족 상봉은 약간 좀 이벤트 같아.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할게요. 6.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4선언의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전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이번 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적대 행위 중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어요.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며칠 전부터 남북 양쪽에서 이제 뭐 대북방송, 대남방송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아직 아예 안 한다는 거죠. 2.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게 군사 문제에 대한 얘기죠. 셋,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복무기간 더 줄이겠네? 안 그래도 지금 군대 편제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3.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 일단은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 이 문맥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65년 딱 되는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것 같기는 해요. 4.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의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선언에서 핵심 요소는요, 한국전쟁을 올해 끝내겠다는 거예요. 올해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휴전 상태였지만 올해 끝내겠다. 그리고 한반도는 앞으로 핵을 없애겠다. 종전선언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를 정했어. 거의 올해 안에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를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봄마다 했던 그 한미합동군사훈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부터 바뀌겠죠. 그리고 좀 실제로 그 올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요, 좀 그 뭐냐 실제로 그 훈련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렇고 뭐 키리졸브는 뭐 거의 뭐 마지막 날에는 그 아니 그 이 회담 직전인가 이때는 뭐 사후 강평 뭐 이런 걸 거의 대체를 해버렸죠. 사실상 훈련을 완전 축소를 시켜버렸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곧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여태까지요 CBID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을 핵폐기를 실행을 하라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거를 북한 지도자가 문서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조금 아쉬운 거는 구체적인 내용 협의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너무 진도를 몰라 이미 그 오늘 그 이번에 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진도를 빨리 뺀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빼는 건 좀 무리였죠. 그래서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5월에 한댔잖아요. 그거를 약간 준비하는 성격이 좀 커요 이번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그 회담을 할 때 좀 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약간 준비하는 거지 이번에.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했을 때 소름. 그러니까 그 11년 전이면요 사실 김정은은 그 시절이면 한참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참 그 유학 다닐 때예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물을 좀 먹으니까 뭔가 좀 생각은 있었겠죠. 그리고 일단은요 자 이미 어저께 남북 정상이 만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에 또 가겠대. 올 가을에 또 만나재 평양에.
그래서 아예 진짜 이게 정례화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남한 땅에서 하고 한 번은 북한 땅에서 하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깔아요. 딱 그 중간 지점에. 그리고 남북인원이 같이 그 사무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 직접 관계자들의 얼굴을 보고 상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원래 이 연락사무소는 노태우 씨도 추진을 했던 계획이지만 결국은 실현이 못됐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평양에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 그 뭐냐 평양에 주재하는 대사 그리고 서울에 주재하는 북한의 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당인 더민주는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선언이다. 남북이 당당히 주연이 됐다.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정당 중에서 태클을 건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아직도 색깔론이야 얘네들은. 그냥 다 싫은 거야 얘네들은. 홍준표씨 레드준표가 하는 말은 이번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위장평화수요다. 그러니까 배아플만 하지. 그래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내용을 매우 실망스럽고 안팎으로 한반도 상황이 우려된다 라고 대변인 논평이 떴어요. 자 근데 바른미래당의 경우는요, 바른미래당은 안보 관점만 보수잖아요. 바른미래당은 안보 관점만 보수고 좀 전반적인 성향은 약간 좀 중립 성향이잖아요. 그 전반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안보는 보수인 당이잖아요. 이 바른미래당은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합쳐진 거니까 물론 100% 합쳐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긍정평가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는 컬러가 확실히 달라요. 요 당은 협조할 내용은 확실하게 협조를 가는 거야. 하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당이에요 얘네는. 그 노선을 지키는 거야 일단은 그 당은. 그래서 일단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명문화가 됐다는 거에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교류 활성화, 상호 불가침 합의, 하여간 이런 거를 구축을 하겠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좋게 하겠다. 단,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합의가 앞으로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색깔로는 쓰지 않는 당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평화당 역시 아무래도 그 박지원 씨가 있는 그 정당이다 보니까 김대중에서 시작된 역사가 오늘 꽃을 피웠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평화 실현을 담았다. 위대한 합의다. 사실 이거는요, 이 남북관계가 좋게 되는 건 사실 이거는 당을 떠나서 좀 약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조금 하나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직 시간만이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트위터에 계속 올린 거야. 계속 그 생방송을 보면서. 왜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워싱턴 DC가 현지 시각이요. 그 이제 아침 9시 때 그
판문점에서 만난 그 시간대가 미국 동부지구는 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잠 안 자고 트위터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말 대문자로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떠들어댔어요. 일본도 생중계했고요. 아베 신조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회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전화로 듣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통화하겠다. 근데 선언문 보면 일본이 빠져있어요. 그렇고 일본은 그렇고요. 중국 대변인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중국도 축하 환영의 뜻을 표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행보를 환영한다. 바로 붙어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CNN에서는요 North and South vote to end Korean War 라고 대서특필했어요. 남과 북 한국전쟁 종전은 서약하다. 그 ABC통신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했다. North Korea, South Korea agreed to end war. Denuclearize Peninsula 라고 했고요. 미국 그리고 영국 타임즈인가? The Korean War is over. 한국 전쟁 끝났다. 뉴욕 타임즈. Korea set world goals. Peace by years and no nuclear arms. 두 한국의 과감한 목표. 연말 내에 완전한 평화와 핵무기 폐기. 포브스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은 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가? 자유한국당이요? 글쎄요. NHK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남북정상 공동선언. MBC NBC 뉴스에서는 김정은은 종전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했다. 남과 북의 리더들은 역사적인 회담을 마친 후 새로운 평화의 시대 속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남한과 북한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아, 지금 채팅방에 반응이 활발해져서 채팅 그냥 킬게요. 워싱턴 포스트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영국 BBC 북한의 김정은 대한민국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을 약속하다. 아, 아베 이번 6월에 임기 그럼 일본은 뭐 지금 정권에서 할 말이 없겠네. 너 가디언 남북정상회담 지도자들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다. 슈피엘 핵무기 감축을 계획하는 남북한. 남과 북은 형제입니다. 남북한의 정상인 문재인과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 리브라숑 한반도 이 역사적 공간 속에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암살 조심해야 된다고요? 르몽드 한반도의 두 지도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다. 나겐스니의 테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포옹으로 바뀌다. 자,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요 6.15하고 14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은요 나름 그 평화 무드였어요. 거기서 그냥 열리는 그 개최 그 자체가 그냥 정치 이벤트였는데 이번에는요 작년 가을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결국 그 이 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는 그 과정에서 계획된 회담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실무적이었어요. 물론 올림픽이 뭔가 촉진제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3월에 5월에 북미 정상회담 하자. 아 그래가지고요 남북은 정상회담이 이번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적폐는 110년 그리고요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5월에 만나는 거야. 5월에 만난다는 거는 바로 이제 곧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4월 끝났잖아요. 바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중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핵무기 사용 연한 2020년. 하여간 통역이 필요한 회담일 거야 그쪽은. 자 그렇고요. 그 종전의 남북 정상회담.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정상회담이 열린 시기가 딱 중간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갈 때 했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권이라도 이어졌지.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탄핵 소추안 뭐 이런 문제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중단이 됐던 적이 있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1년도 안 됐어요.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직 임기가 4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권 1년 중에 다 했어요. 진짜 1년도 안 돼서 정상회담 이끌어냈어. 굉장히 앞으로도 이 문제를 손댈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4년이 더 남았어요. 자유한국당이 미쳐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북한은요 원래 창설 기념식 행사가 1월인가 2월인가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직전에 이 기념 행사를요 처음으로 생중계를 안 하고 녹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주변 국가 눈치를 좀 봤어. 웬일로 생중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번에 뭔가 그냥 논평하고 거기서 끝냈어요. 북한하고 시리아는 동맹국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남북 사이에 전화가 설치된다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북한이요 4월 21일부로 ICBM 개발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을 했어요. 아 물론 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지 당장 없애겠다고는 안 했는데 이제 중단 이제 약간 중단 단계를 들어가겠다는 거야. 바로 옆에서 통화하는 기분. 그치 아무래도 이제 시차가 없으니까. 아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남한은 시차가 30분이 존재해요. 자 근데 이제 좀 이제 짚어볼 거는 있어요.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너무 진도가 빨라. 마지막 무력 도발 시점에서 아직 반년도 안 지났어요. ICBM 발사가 작년 11월 29일이었어요. 북한이 30분 느려요. 그 서울이 도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화전 양면 전술이 있었죠. 북한이 여태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태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핵폭이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북한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오히려 그 공화당 쪽에 그 강경파 성향의 사람들이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자 했으니 일단은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최초이기 때문에 지켜는 보자. 자, 그리고 핵실험장 폐쇄 문제. 그 작년에 핵실험 후 지진이 관측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이요, 그 사실상 거의 못 쓰게 된 거 아니냐. 그쵸. 트럼프도 재선하고 싶으면 평화협정 해야지. 그런데요, 그 일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가 붕괴는 하는 것 같다고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은 작동은 해. 하지만 북쪽 갱도는 이제 버려졌어요. 근데 이제 서쪽 갱도하고 남쪽 갱도는 굴착 공사를 계속 하고는 있대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가 처음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차수는 한 대통령 또는 한 정부에서 여러 차례를 일대 붙이는 것이라면서 그냥 연도를 붙였어요. 그리고 코레일 사장 오영식 씨가 발표를 했어요. 남북철도 연결하겠다. 남북철도 연결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북한 구간은 100% 선로 개량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선로 개량하고 복선 전철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민통선 구간은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코레일은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미 부서가 있대요. 우리나라 돈만으로 할 수는 없죠, 솔직히. 그리고 코레일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원선 복구가 또 의제가 있어요. 왜냐면 경원선이 계속 그 복구 기간이 예전에 신단리역이었는데 지금 백마고 지역까지 연장이 됐고, 백마고 지역에서 또 월정역까지 지금 연장이 되고 있죠. 나가서 철원역까지 연장되면 철원역은요, 그 원산 방향하고요 금강산 방향이 그 분기하는 역이에요. 철원역이 노선 두 개가 있는 역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큰 구간이에요, 철원이. 그 돈은 우리나라가 들이대. 북한 사람들 아마 일손이 좀 들어가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북한 물가에서는 아마 임금이 좀 쌀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경원선 복구 사업은요, DMZ 지역에 그 14km만 북한 측이 비용을 직접 대면 대북 제재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해선도요, 강릉역에서 제진역을 이으면 돼요. 지금 이미 그 우리가 영덕역에서요, 영덕역에서 삼척역까지는 만들고 있어요. 영덕역에서 삼척역까지 만들고 있고, 앞으로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이으면 돼요. 그러면 남한 구간은 다 이어. 그 북한 구간은 개량해야죠. 그 제진역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청산 그 역사는 아마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그 임금이 싸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요. 그 일단은요, 북한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막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 그 보다 그 이제 답례로 대북 확성기는 이가 우리가 먼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민통선 마을이 조용해졌대요. 드디어. 그래서 지금 서해우도 어선은요, 서해우도 한반도기하고 태극기가 공동 개항이 돼 있대요. 제발 응? 어업 활동 좀 편하게 하자면서. 대북 확성기 이제 안 해요. 그리고요,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독수리 훈련은요, 그 KIF의 훈련은요, 그 26일에 예정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는요, 어제는 야외 훈련을 하지 않고 이제 훈련의 이제 결과물, 이제 원래 그 전술훈련 마지막 날에 그 간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 사후 강평 하잖아요. 훈련 마지막 날에 사후 강평하고 저녁에 행군, 오후에 행군하잖아요. 오후나 저녁에. 하지만 키리졸브 자체가 올해는 일시 중지됐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결과 내용을 그 납북 일본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겠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통화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게 약간 좀 치명타를 받게 됐어요. 일본 아베 정권에서는. 그리고 망고무스예요. 장식으로 한반도기가 들어갔대요. 근데 그 일본이 독도 그려져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공하지 말라 했는데 그 결국은 먹었죠. 근데 홍준표 씨는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이건 좌파만 지지한다 그 인터뷰를 했더니, 근데 이 비유는요, 미국 대통령하고요 회담을 지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좌파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대표 사과하시죠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요,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그 엄마 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평화조약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지만 관심도 못 받았다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재향 군인회는요, 어저께 아침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할 때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초 남북정상회담 기간에는 정쟁을 하겠다 했는데 15분도 안 돼서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 오전 회담을 앞둔 모두 발언에서요, 김정은이 평양냉면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 옥류관은 수석요리사가 이번에 직접 왔잖아요. 그 판문각에서 그 제명기에다가 반죽 넣고 빼가지고 그 재료들을
재료들을 이제 평화의 집으로 갖고 와서 한국 요리사들이 그 장식을 해서 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얘기 타임이 오전 11시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주요 평양냉면 전문점에 손님들이 몰려들고 어떤 냉면 식당에서는 냉면에 한반도 깃발을 꽂고 그리고 아까 낮에 보니까 BJ들 중에요 진짜 평양냉면집 가서 평양냉면 먹방한 사람 있어.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모두 발언 제가 들려드렸죠. 그래서 그 평양 가겠다고 하니까 백두산 가겠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하는 말이 철도 환경이 엄청 열악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 그러면은 북한에 고속철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놓겠다는 거지. 지금 코레일만 응? 코레일만 아주 그냥 신났어. 코레일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관련 부서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국토개발 그 계획 때 이미 그 통일 대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는 원래 있어요. 그 두 회사는. 그래서 고속철도 얘기가 언급되면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현대로템이 왜 오른지는 아시죠? 현대로템은 KTX 산천에 들어가는 그 열차 차체를 만든 회사예요. KTX 산천이 현대로템의 기술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응? KTX 산천이 앞으로 추가 증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SRT는 면허가 없어요. SRT는 당초에 수서역을 타겟으로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굳이 아 근데 다만 SRT가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수서역에서요 서울역이나 의정부 쪽으로 GTX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GTX선을 만들잖아요. 이 GTX 노선을 그 뭐냐 저기 일산 쪽으로 만드는 GTX를 한 이제 어느 정도 구간 가가지고 그 수도권 고속철도 있잖아요. GTX 그 수서역에서의 GTX를 그 서울역하고 일산 가는 노선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경의선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경의선 또는 그 경의 고속철도하고 만날 수 있게 만들고 그 의정부 쪽으로 가는 GTX는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의정부 가는 GTX는 그 한 의정부로 넘어가서부터 경원선하고 합류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파면 되잖아. 그 지지역에서 그 기존의 경부고속철도 만날 수 있게 그런 그 기술 같은 거. 응? 뭐냐? 그 DMC역에서 그 DMC역에서 그 공항철도하고 그 연결하게끔 만든 거. 그런 기술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응. 그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의중앙선이 특히 그 경강선 같은 경우가 시속 250km까지 준고속 노선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준고속 수준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굳이 경부선 호남선처럼 시속 300km급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 응. 북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 이거지. 경강선 좀 타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강선하고 전라선 하고요 경강선 경의중앙선
전라선은 시속 250km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 구간 빼면. 서울 구간은 어쩔 수 없어. 서울 구간은 그 광역 전철들하고 그 같이 배차 간격 조절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은 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좀 이제 수도권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시속 250km를 찍을 수가 있거든. 굳이 그 KTX 전용선은 뚫지 않아도. 그래서 경의선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경의선은 아마 시속 300km 선을 아마 따로 만들 거예요. 경의선 구간은 아마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한 근데 이제 서울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구간은 팔 수가 없고요. 정치방송이 아니죠. 오늘 제가 역대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역사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한 그 이거는 제 예상인데 그 한 파주 금촌역? 파주의 그 금촌역 정도 지나고 나면 아니다 금촌역까지 좀 오반가? 한 그 일산역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역 지나면 그 일산역을 지나면 그 금천구청역처럼 그 KTX가 그 나갈 수 있는 그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일산역부터는 좀 그 평양까지 직선으로 좀 뚫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서울역에서 그 문산역까지 기존의 그 사선로 있잖아요. 사선로 계획은 그대로 가고 네 북한 인력 쓰면 되잖아요. 북한 구간은 아 일자리요? 근데 아마 100% 인력을 북한 사람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뭐냐 남한 쪽 회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는 남한 사람들을 갈 거예요. 그쪽은 이제 남한 일자리를 가는 거겠지. 남한의 기업이 가는 이상 남한에서도 일자리가 가요. 100% 북한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 기술적으로 이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다만 현지 사정에 대한 그 실무자는 북한을 쓰되 북한 인력을 쓰되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당연히 남한에서 파견을 가겠죠.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경의선 고속철도는 아마 한 일산역을 지나면 아마 일산역 정도 지나서 아마 지하로 좀 빠져나가서 일산역부터 지하로 뚫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아니면 그래서 일산역부터 지하로 뚫든지 해가지고 그 GTX선하고 합류를 하든가. 그래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기존 경의선도 확장은 해야 되니까 사선로 당연히 놓고 그 평양까지는 사선로 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다 개성까지는 광역전철 놓고 개성까지는 광역전철로 그 사선로 놓고 개성부터는 복선전철을 까는 거죠. 기존선 개량해가지고 그리고 경원선 기존선 개량하고 있잖아요. 경원선은 굳이 고속철도를 따로 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수요가 좀 중요한 거지 서울 부산처럼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은 그 약간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 예상은 서울에서 평양 가는 수요는 서울에서 대전 가는 수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런 거고
그래서 굳이 서울에서 완산까지는 고속선로를 따로 놓을 필요는 없다. 그냥 경강선, 중앙선 이런 것처럼 그 동해선 이런 것처럼 한 시속 250km 달릴 수 있는 선로 정도만 깔면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시속 300km급 가는 거는 경의선만. 한 3년 뒤에 50석 이하 될 거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그 각종 그런 분석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분석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좀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제가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